수험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소개드릴 직렬은 바로바로 전산직 공무원입니다. 전산직은 과연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아보고 이외에도 전산직만의 장단점과 시험 과정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세요. 전산직 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 둘로 나뉘는데요. 국가직은 정부 산하기관, 지방직은 각 시도의 교육청이나 시청 등 공무원이 필요로 하는 모든 조직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서 전산 개발, 정보 보호 등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는 전산 개발과 정보 보호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전산 개발은 행정 업무의 전산화와 설계 및 분석, 데이터 처리와 보관 등의 업무를 하게 되고, 정보 보호 같은 경우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일과 보안관제센터의 구축과 운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전산직 공무원의 장점은 자유롭다는 점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곳에서 근무할 수 있는 만큼 특정한 부서에 속해 있지 않아 위계질서 문제가 없어 자유롭게 일하다가 퇴근도 시간에 맞추어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또한 야근 빈도도 타 직렬에 비해 적기 때문에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이만한 직렬이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큰 장점은 민원을 상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민원을 상대하며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다고 하네요. 너무 좋죠? 단점은 아무래도 어디든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곳에 따라 잡다한 일을 도맡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나 기계를 다루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은 컴퓨터에 문제가 생길 경우 도와주어야 하고, 대외 행사에서 기계를 설치하는 등 관련 분야에서 잡다한 일은 모두 떠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업무 강도가 높지 않아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직렬은 분명한 듯하네요. 전산직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 자격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9급 전산직 공무원 기준 전자계산기 제어,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자격증과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그 이유는 필기 과목에서 도움이 된다는 점과 채용 이후 수당을 챙길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죠. 하지만 정보처리 기사는 취득 자체에 난이도가 있어 비전공생분들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고, 기사 자격증은 대졸 이상만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졸 수험생분들은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시험 과목으로는 국어, 영어,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전산개발직은 컴퓨터 일반, 정보보호론을, 정보보호직은 네트워크 보안과 정보보안 두 가지의 전공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다섯 가지의 과목을 치르게 되고 75점 내외의 합격선을 갖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17년도까지만 해도 48명을 선발하여 무려 86대 1의 경쟁률을 가졌다면, 점차 채용 인원을 확대하여 21년도에만 226명의 인원을 선발한다는 것이에요. 경쟁률 역시 17대 1로 굉장히 내려갔고, 9급 공무원 전체로 봐도 낮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죠. 아무래도 점점 IT 인력의 가치가 높아지는 시대이다 보니 전산직 공무원의 밝은 전망 역시 그대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필기에 합격하시게 되면 이어서 면접시험을 보게 되는데, 주제에 따른 5분 스피치 이후 면접관 분들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면접까지 통과하게 되면 마침내 최종 합격을 하게 되어 전산직 공무원으로서 일을 시작하게 되죠. 자, 지금까지 전산직 공무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밝은 전망과 자유로운 업무를 갖고 있는 전산직 공무원 어떠신가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영상 참고하셔서 준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직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할게요.